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 콤프레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콤프레셔는 바람을 불어내는 기계예요. 전기를 통해서 바람 압축을 생성해서 고압의 에어를 쏴주는 콤프레셔. 요 콤프레셔가 사용이 굉장히 흔해요. 기계를 좀 다루시는 분들, 기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로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목수분들, 이제 에어타카를 쓰시는 목수분들도 요 콤프레셔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볼 거. 콤프레셔의 고장. 콤프레셔는 어떤 고장이 있을까? 자, 일단은 고장이라 하면 작동이 안 되는 게 가장 일단 근본적이죠. 작동이 안될 때,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콤프레셔 전기를 꽂고 스위치를 온을 했는데 우웅 우웅 하는 전기음이 들려요. 전기음이 들리는데 작동을 안 한다. 이럴 때는 엔진 오일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콤프레셔도 이 실린더가 그 자동차 엔진처럼 그렇게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공기를 끌어모으거든요. 이 피스톤이 움직일 때이 몸체, 엔진처럼 생긴 이 몸체 안에 엔진 오일이 있어야 돼요. 엔진 오일이. 이 콤프레셔 오일인데 그냥 자동차용 엔진 오일을 쓰셔도 돼요. 오일이 만약에 없어. 어디선가 누유가 생겨서 흘러나가고 있어. 또는 오일을 새 제품을 샀을 때는 오일이 안 들어있어요.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작동을 했어. 그러면 커넥팅 로드가 움직이면서 오일이 없기 때문에 냉각 및 윤활을 해주는 오일이 없기 때문에 이 커넥팅 로드가 눌러붙어요. 크랭크축하고 눌러붙어 버려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전기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전기음은 나요. 하는 그런 전기음은 나요. 전기는 분명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작동을 안 한다. 오일이 없으면 여기 들어가는 오일이 없다면 커넥팅 로드가 눌러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증상.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한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바로 어제까지 또는 바로 아까까지 멀쩡하게 사용했어요. 정말 멀쩡하게 사용했어요. 오일도 다 들어있고 멀쩡하게 사용했는데 아예 먹통이야. 전기를, 코드를 꽂고 작동을 시켜도 전혀 반응이 없어. 전혀 반응이 없어. 아예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렇다면 보통은, 모터가 고장 났나? 내가 무리하게 써서 모터가 고장 났나?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콤프레셔는 모터가 고장 나는 경우가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콤프레셔가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차단기가 떨어진 거예요. 차단기. 두꺼비집 이 차단기 말고 이 콤프레셔 기계 자체 내에도 차단기가 있어요. 차단기가 어딨냐면은 요 컨트롤 박스. 이렇게 뒤편에 보시면 이 부분에 조그마한 단추가. 자, 이렇게 생긴 콤프레셔는 이 컨트롤 박스 모터 부분이에요. 이 컨트롤 박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에 보시면은 리셋이라고 써 있어요. 리셋. 이 단추. 이제 이 기계가 과부하가 걸리면,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작업을 하시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면 이 단추가 톡 튀어나와요. 톡 튀어나와서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시킨 거예요. 요 단추.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하실 때는 요 단추를 콕 누르고서 사용하시면 정상 작동이 됩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그 리셋 버튼, 그 차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차단기 버튼은 이 콤프레셔 모델마다 또는 사이즈마다 뭐 1마력짜리부터 있잖아요. 1마력부터 뭐 이렇게 등치 이만큼 큰 것까지. 모양이나 이제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위치는 일단 그 모터 주변을 보시면 돼요. 보통 가장 흔하게 많이 쓰시는 게 2.5마력이죠. 2.5마력짜리. 2.5마력짜리는 모터 위에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가 있어요. 그 모터 뒷부분, 후면에 우측이나 좌측에 보시면 요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의 모양이 검정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고, 이렇게 톡 튀어나온 단추가.
단추가 톡 튀어나온 단추형이 아니라 위아래 똑딱이 타입일 수도 있어요. 요렇게 컴프레셔에는 무리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해주는 단추가 있다. 리셋 버튼이 있다. 요걸 알고 계시면 되세요. 이 컴프레셔 모터가 고장이 날 수도 있죠. 모터가 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모터에 뭐 기름이나 물 같은 게 유입이 됐다. 그래서 뭐 합선, 쇼트로 인해서 탔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정상적인 환경에서 사용을 했을 때 컴프레셔 모터가 타는 일은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여태까지 제가 한 10년 정도 기계 수리를 하면서 컴프레셔 모터가 탄 경우 단 한 번 봤어요. 단 한 번. 뭐 제가 컴프레셔를 주력으로 수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컴프레셔는 모터가 망가지는 경우가 가장 흔치 않다. 적다. 만약에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요 리셋 버튼 차단기가 떨어진 거 아닌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 이제 누유죠. 누유 사용하시다 보면 요 실린더에 엔진 오일을 넣고 쓰는데 이제 누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기름이 새는지 확인해서 그 부분에 이제 가스켓 실링 처리를 해서 수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설, 에어의 누설, 가스 누설은 분명히 어딘가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탱크가 균열이 가서 탱크에서 에어가 샌다든지 아니면 이런 스위치 박스 같은 것이 탱크에 연결되는데 그 연결 부분에서 에어가 샌다든지 또는 이 스위치 뭉치에 요 카플러 있죠. 에어 호스를 꽂을 수 있는 요 카플러가 노후돼서 카플러가 고장이라 그 부분에서 에어가 샌다든지 이렇게 일단은 어느 부분에서 에어가 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컴프레셔에서 나올 수 있는 고장 증세. 정상 작동해요. 모터도 잘 돌고 이 실린더도 잘 움직여. 정상 작동을 하는데 에어가 안 차. 어디선가 에어가 새는 것이 아니에요. 에어가 새는 게 아닌데 그냥 아예 자체로 에어가 차지를 않아. 난감하죠. 정상 작동하는데 에어가 안 차요. 왜 그럴까요? 이 실린더, 그러니까 엔진처럼 생긴 이 실린더 헤드 부분이 이제 수리가 필요한 거예요. 헤드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공기를, 그러니까 에어를 밀어넣고 반대쪽으로 빼서 탱크로 보내는 거예요. 피스톤으로 에어 필터에서 에어를 끌어낸 거를 헤드로 올려서 헤드에서 탱크로 집어넣어. 근데 이 올리고 탱크로 집어넣는 이 과정에서 이거를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얇은 금속 판막이 있어요. 이 판막이 탁탁탁탁탁 움직이면서 에어를 올려주고 반대쪽으로 갈 때 얘가 또 닫아주고 엔진으로 따지면 흡기 배기 밸브랑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부분이 오래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 엔진 오일이 너무 오래됐어. 그렇게 되면은 이게 탁 눌러붙어 버려요. 오일이 오염돼서 눌러붙어요. 눌러붙으면 피스톤이 움직여도 얘가 탁 에어가 들어갈 때는 열려주고 에어가 반대로 넘어갈 때는 닫아줘야 되는데 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작동은 하는데 에어가 안 차는 그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 엔진처럼 생긴 요 실린더 부분의 헤드 부분을 열어서 수리를 하셔야 돼요. 세척 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요 정도면은 컴프레셔에서 나올 수 있는 고장 증세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컴프레셔를 사용하실 때 여기 보시면은 오일 주입구잖아요. 여기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어요. 말 그대로 오일을 넣었으면은 그 오일 넘쳐나오지 않게 뚜껑으로 막아놓잖아요. 그렇지만 이 뚜껑에 밀봉을 시키면 안 돼요. 간혹 오일이 여기서 새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서 비닐을 덮어놓고 뚜껑을 눌러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숨구멍이 있어야 돼요. 이 속 안에 비닐을 채워놓고 뚜껑을 탁 닫아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공상태가 돼버리죠. 완전 진공상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작동이 둔해지고 무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컴프레셔에 원활한 작동이 안 돼요. 컴프레셔도 얘가
자동차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실린더가 회전을 하거든요. 이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도 많이 발생하고 그 안에 공기도 진공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오일 주입구 이 부분은 진공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요 오일 뚜껑, 컴프레셔 오일 뚜껑 보시면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부분에서 오일이 조금씩 샌다. 정상인 거예요.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거길로 오일이 조금씩 흘러나올 수는 있어요. 그냥 닦아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일 양이 줄어드는 것만 확인을 하세요. 오일 양이 너무 검은색으로 너무 오염됐다. 그러면 교체하시고, 오일 양이 너무 줄어들었다. 근데 바로 써야 돼. 그러면 얼른 보충하세요. 아셨죠? 요렇게 오일 뚜껑도 밀봉시키면 안 된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프레셔의 고장 증상. 요거 한번 그냥 정리 한번 해볼까요? 뭐 정리를 해보면은, 컴프레셔 뭐 누유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요 오일 캡, 오일 집어넣는 오일 캡은 진공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닐로 막지 마세요. 그리고 이 컴프레셔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멀쩡하게 썼던 건데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면 컨트롤 박스 쪽에 리셋 버튼, 차단기가 톡 떨어지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리셋 단추를 누르고 다시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는 무리한 작업, 연속적인 작업을 하셨을 때 충분히 자연적으로 지 스스로가 자기 모터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 장치예요. 이렇게 차단 장치가 있다. 오일 양 항상 수시로 확인하고 쓰세요. 그리고 이 컴프레셔 보시면은 요 탱크 바닥 보면은 배꼽 같은 게 있어요. 배꼽. 배꼽이 드레인 코크예요. 응축수가 생기거든요. 이 공기를 빨아들여서 탱크에 압축으로 넣어놨다가 이거를 치 하고 쏴주는 거야.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을 시켜버리니까 이 공기 중에 수분이 물이 생겨요. 공기 중에 수분이 이 탱크 속 안에서 물로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를 간혹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은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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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물이 생겨요. 요거는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확인하셔갖고 그 볼트 풀러서 물을 꼭 빼주세요. 수분을.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자주 사용하시는 컴프레셔 딱히 어려울 거 없는 기계예요. 대신에 구조를 알아야죠. 구조를 알고 뭔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왜 그럴까라는 거를 알면은 정말 충분히 그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기계가 컴프레셔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기분 좋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요 컴프레셔에 대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